예, 기타 하면 팬더죠.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주 멋진 기타를 선생님이 들고 계십니다. 저희가 참 뭐랄까? 이게 선생님의 대단한 뭐 업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뭐 얼마 전에 뭐 공개방송도 이제 하고 그랬는데 거의 지금 2,000회라는 그 회차 동안 그리고 2만 명의 구독자 수를 가지고 2천만 명의 누적 조회수를 저희가 이제 이룩을 했잖아요. 감사합니다. 그 와중에 선생님이 기타는 팬더지, 예. 메이플이지, 텔레지 막 했던 이런 정말 뭐랄까 그 막무가내의 어떤 선생님의 개인 취향들이 너무 많은 반복과 누적과 학습을 통해서 거의 질병처럼 뭔가 하나의 그 팬더에 대한 그 이미지를 창궐시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확실히 들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팬더의 그런 위상과 기타계에서의 그런 팬더 이미지를 만드는데 김병호가 한 역할이 정말 크지 않은가? 뭐 저는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적 중에 하나라 그러셨는데요. 네.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그 말이 정말 뭐 과언이 아닐 만큼 대단한 브랜드 팬더죠. 네, 오늘은 맥펜의 지미 핸드릭스 몬트레이 스트라토캐스터 같이 리뷰를 해볼 겁니다. 뭐 팬더 기타 하면 팬더고 또 기타리스트 하면 지미 핸드릭스 그 아니겠습니까? 핸드릭스죠. 네. 뭐 정말 이견이 없는 역사상 최고의 기타리스트. 그러니까 네, 지미 핸드릭스. 지미 핸드릭스의 영향을 안 받은 기타리스트는 지상에 존재하지 않죠. 네, 그럴 수가 지구상에, 없죠, 예, 애초에. 지구상에 존재하지 기타를 들고 기타를 안칠 생각이 아니라면, 않죠. 네. 정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지미 핸드릭스의 몬트레이 스트라토캐스터입니다. 이게, 몬트레이라는 게,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도시죠. 그 맨날 페스티벌 하죠. 네네네, 예, 그렇습니다. 몬트레이 페스티벌에 지미 핸드릭스가 많이 나가서 기타도 막 불지르고 뭐. 막그막 이빨로 물어뜯고 다 몬트리에서 한 네, 적어본다. 예. 그렇습니다. 몬트레이 페스티벌 우드스탁의 디딤돌 역할을 네, 하다.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몬트레이인데요. 지미 핸드릭스 이 모델을 딱 보자마자, 권우가 아주 군침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너무 막 이제 이런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확실히 이렇게 정말 매력적으로 사람의 눈을 확 잡아끄는 네, 그런 게 건우는 있어서. 화내겠죠. 아, 지미 핸드릭스 왼손잡이인데 왜 왼손 기타로 안 아, 만졌을까? 그러게요. 그렇겠죠. 예. 아, 근데 뭐 어차피 지미 핸드릭스가 이거에다가 그냥 줄 깎고로 끼는 거지, 뭐. 어차피 네. 예. 어차피 그런 거니까, 뭐. 너트만 바꾸시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139만 원의 가격을 가지고 어이구, 있고요. 별로 안 네. 비싸네요. 네, 별로 안 비싸죠. 그러니까 맥펜 중에서도 사실 로드원이 150만 원, 160만 원대 이렇게 가기 그러니까 때문에 별로 별로 안 비싸. 비싼 가격이 아닙니다. 전장 98.5cm, 두께 43mm, 12플랫 디툴레, 73mm, 바디 엘더, 메이플 C 쉐입 넥이고요. C 아, 쉐입 예, 메이플 넥이고요. 네. 시시미입니다. 그리고 포페로 지팡 올라가 있습니다. 요새는 아우, 뭐 거의 요새 펑뭐 네. 포페로네. 근데 포페로가 또 색깔이 진해져갖고 점점 예, 로즈우드화 되고 있어요. 로즈 페로가 되어 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빈티지 스타일의 머신헤드 가지고 있고요. 너트 너비 42mm, 너트 신세틱 본넛이고요. 일반적인 6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판 공률 요새 다 빈티지 공률로 나오고 있죠. 184mm 반지름을 가진 거의 브라운관 네, 지판인데 7점 딱 보입니다. 이 휘어 있는 게. 21 빈티지 사이즈 프렛의 스케일 길이 648mm 스탠다드 스케일이고요. 빈티지 스타일 스트렛 싱글 코일 픽업 세트에 마스터 볼륨 투톤 그리고 5A 픽업 셀렉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6세들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 트레몰로 브릿지고요.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시가 적용이 이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그림을 그냥 그린 것 같은데 아, 네. 그림을 일단 그리고요. 네. 그 위에다 그로스를 입겠고 이것도 네. 핏가드도 위에 투명이에요. 쓰리 플라이 중에 맨위 플라이가 아, 투명이에요. 그렇군요. 그리고 밑에 그림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은 여기 위에 한 겹이 더 있는 거군요. 그림 위에. 아, 아, 이게 그렇군요. 지워지지 않게 아주 잘했네요. 네, 예쁘게 잘 그렸습니다. 예. 네, 무게 한번 달아볼게요. 이거 그냥 스탠다드한 무게니까. 안 달아보고 쓰기 해볼까요? 그렇죠. 안 달아보고 우리 이제 저 뭐랄까 정말 유추와 예측을 통한 무게 대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생긴 것만 보고 딱 맞추는 거야. 예. 끼워는 폴리우레탄이니까 조금 나가지 않을까? 네. 그렇지. 뭐 3.4에서 뭐 거의 네. 5, 6? 어? 꽤 나가네. 오, 선생님이 일단 맞는 맞추셨는데 좀 맞춰줘. 잠깐만. 3.56이라고? 그 정도 하겠네요. 아, 또 무게가 있네요. 이게 들어보니까. 있어요. 3.5가 넘어가면 예. 약간 힘든 예. 기운이 싹 있거든요. 3.56. 유추 무게대전은 선생님이 1승 가져가셨습니다. 3.56. 이제 하다 유추로 무게를 대면. 이 지미 핸드릭스라고 이제 시그니처라고 나온 거는 대체적으로 중음과 고음이 좀 많습니다. 어떻게 조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사운드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중음 대역이 잘 살아 네. 있어요. 네.
이렇게 세프톤 놓으면 딱 딱딱. 네네네네. 그래도 뭐 저기 아메리칸 그쪽 스타일에 비하면은 확실히 조금 더 예, 이제 중저역 대역이 조금 양감이 있는 편입니다. 그게 맥펜의 특성이기도 예. 하고 지미 핸드릭스 시그니처들이 좀 더 그 중저역이 많아요. 네, 더 딱딱거려요, 막 더. 자, 오 마샬이 개인이 들어갔네. 예. 지미 핸드릭스가 마샬이죠? 좋다. 네. 어, 마샬이랑 은은하네. 네, 잘 어울립니다. 팬더 게인이고요. 좀 소리 좋아요. 좋네. 네. 뭐 좀 있네요. 굿굿굿.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묻혀서 한번 마샬에다가 해야죠. 뭔가 좀, 좀 몽환적이면서도 조금 더 그런 사운드를 뭐 이것저것 좀 만져서 사용을 하시기 되게 좋은 예. 사운드 메이킹하기 좋은 그런 지미 핸드릭스 특유의 톤을 잘 들어봤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 외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뻐서 기대한 만큼의 사운드가 나오고요. 그리고 훨씬 기대한 것보다 예쁘다라는 게 예. 이게 이 기타의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그리고 생각한 것보다 싸다. 싸다. 네. 라는 게 많이 싸네요. 139만 원.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 이 맥펜의 그 로드원 모델이 맥펜의 그 체감 그 가격대를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맞아요. 예. 걔 이거 한 170이다 그랬으면 그렇구나.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런가 네. 보다 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보다는 생각보다 가격대가 저렴하다는 거. 시청자 추천 하나 드리겠습니다. 1989화 아이바네즈의 잼 JRSP. 오, 진짜 이 강렬한 색감 기억나시죠? 진짜? 너무 예뻤던. 네. 여기에 아이바네즈의 너무 적절한 닉네임이 등장했습니다. 오빠나 알지? 네, 오빠나 알지님. 예. 예전에 한번 등장했다가 예. 한동안 안 보이시다가 또 간만에 또 아이바네즈에 맞춰서 그 아이바네즈 저가 품명을 오빠나 알지로 하면 좋겠다. 네. 오파나 그러니까 뭐 네. OPANA 뭐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네, 알지. 오빠나 알지. 알지. 네.
닉네임 설정 잘못했다가 한 번만 사는 닉이라고 하셔서 1년 동안 댓글 못 달다 드디어 다네요. 아, 그런 거였습니까? 아. 한 번만 사는 닉. 네, 꾸준히 재밌게 보고 있었습니다. 저번 잼 주니어는 퀀텀 픽업 쓰던데 이번에 인피니티 픽업이 달렸네요. 색깔도 사운드도 하드웨어도 정말 의외인 기타입니다. 한 줄 평. 색상에도 하이게인이 걸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 좋다. 아주 적절한 한 줄 평이에요. 네, 눈이 네, 오빠는, 좀 아팠어요. 알지님. 네, 한 번만 사는 닉이라고 하셨지만 앞으로 아이바네즈 시리즈에 계속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타나서 연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빠랑 알지 선물 보내드릴게요. 선생님 타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추운데 오늘 되게 춥습니다만 캘리포니아 가고 싶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에 어울리는 핫한 사운드였어요. 네. 네, 기대만큼의 사운드, 기대 이상의 디자인, 기대 이하의 가격 이렇게 네. 드리겠습니다. 오, 좋네요. 네. 진짜 기대 이하의 가격인데 네,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클래식 시리즈 가격이잖아요. 네, 또. 그게 하나의 메리트가 되겠네요. 네. 네, 이렇게 오늘 몬트레이 스트라토캐스터가 정석구에 점수 드릴게요. 너무 이쁘다 이거 진짜로. 픽가드를 요새 팬더가 좀 작심해서 만드는 것 같아서 옛날에 그거 생각나요? 안 들어보지? 게임에서 잠깐 나왔던 그 종이 바꾸는 거? 예, 네, 종이 바꾸는 거 픽가드의 그 종이 바꾸는 거 네. 이게 가격이 좋았네요. 아, 몇 점 줄까? 이렇게 주죠 뭐. 네. 자, 점수 몇 대 몇? 8.5, 8.5. 바로 오네. 딱 맞았습니다. 네. 뭐랄까 그냥 딱 사운드만 들었을 때는 그냥 뭐 이 가격에 무난한 맥펜이구나 해서 네. 8.0 줄게. 디자인 때문에 디자인이 다 올라갔죠. 예. 네. 그리고 막 이런 게 기분 좋네요. 막 네. 따닥따닥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아, 잘 만들었어요. 여기 막 이렇게 핸드릭스 얼굴도 있고요. 네, 오센틱 여기, 핸드릭스. 아예 사인을 넣어갖고 트레이드마크화 시켰네요. 네. 네. 여기 이게 뭐 와우와우도 네.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가겠죠 이제. 지미 핸드릭스 팬분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기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지미 핸드릭스 몬트레이 스트라토캐스터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디자인이 아주 특별한 기타죠. 아, 저거 네. 기대됩니다. 네, 로드원 텔레캐스터. 확실히 이거 봐, 로드원이 우리의 그 어떤 그 맥펜에 대한 그 가격 이미지를 확 올려놓은 게 은근슬쩍 185만원까지 올라가요. 아, 좋네요. 굉장히 비싸죠 맥펜치고는. 하지만 또 브래드 페이슬리라는 이 아티스트가 네. 또 무시무시한 아티스트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맥펜의 브래드 페이즐리 로드원 텔레캐스터 185만원짜리 네, 맥펜의 하이엔드 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